팀장님. 네. H니퍼 케이스 변경한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저희 H니퍼 케이스가 지난번에 패키지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H니퍼 케이스가 이렇게 생긴 하드형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좀 만지시면은 반짝이가 좀 많이 나온다고 좀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다른 패키지로 바꿔봅시다. 그렇게 직원들과 의견이 나와가지고 가죽 케이스로 하게 되었는데요. 걸친 다음에 이렇게 최종 샘플이 셀렉되었습니다. 이렇게 니퍼를 꽂는 형식을 하고 싶었고 푸쇼도 한 개는 아쉬워서 두 개 정도 넣고 싶었어요. 주머니 속에 쏙 집어넣고요. 주머니 속에 쏙 아주 잘 들어갔죠? 그다음에 쿠션은 한 두세 개 정도 넣을 수 있는 포켓이에요. 포켓에 쏙 넣어서 쿠션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잠가주면은 아주 멋스럽고 간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가죽 케이스가 가죽 케이스로 제작을 하려고요. 이렇게만 판매할 순 없어서 얘를 이 친구를 닮은 겉박스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종이 컬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약간 좀 이런 컬러들? 이런 컬러들이나 아니면 막 이런 좀 뉴트럴하고 좀 부드러운 컬러들? 그러니까 이 친구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들로 고민을 하다가 직접 원단을 찾으러 가봐야 것 같거든요? 함께 가실 건가요? 그럼요. 네. 그리고 동시에 저희 신규 니퍼가 새로 나올 거예요. 에어핀 니퍼라고 신규 니퍼가 나올 건데 그 니퍼 패키지 단상자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종이도 함께 겸사겸사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을지로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지씨? 네! 렛츠 고! 어디 오셨어요 오늘? 아 저희는 지금 네. 그 패키지 원단 보려고 네. 을지로에 왔습니다. 20g짜리 100% 재생지고요.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게 이거 이건데 이렇게 느낌이 다른 것 같죠? 이거 아니었어? 이거였어요 이거. 그렇지. 네. 이거는 에어프시가 잘 될까? 좀 더 진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안 되겠다. 시간. 박람회 때 네. 제가 직접 프린터 하는 게 많은데 이런 색지를 쓰면 좋거든요? 티라미슈. 야, 티라미슈가 있으나 네.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의 네. 이탈리아어인 거 알았어? 몰랐어요. 우리가 먹는 그 티라미슈가 그 뜻이야?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오늘 하나 더 배웠습니다. 대박. 여러분 티라미수는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티라미슈. 티라미슈. 우린 지금 티라미슈. 티라미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깔끔해서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예쁜데요 팀장님 저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지 않아요? 어... 잠깐만 뭔지를 모르니까. 팀장님 혹시 이거요? 어. 레지칼라였고 레지칼라에서 이거 한 장을 사보고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 것 같잖아? 네. 어, 잘 어울린다 얘네랑. 아니 근데 이게 중간중간 뭐 들어가는 게 너무 너무 레이처 느낌이야. 근데 H 할 건 되게 많거든요? 세 개나 있는데 에어핏이 에어핏이 오히려 더 작기가 시크하고 중성적이면서 약간 화이트 그레이 같은 느낌을 진짜는 이제 동물 형태라고 해서 실험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싸그리로 봤는데 얘를 이런 싸그리에 담으려면 높이를 어느 정도 제가 해야 될지 높이는 얘가 너무 낮아요. 여기 니퍼를 닫는다고 생각 니퍼를 닫는다 하더라도 네. 조금 통통해지는 거지 뭐 그게 막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 감안해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가방을. 네. 이 정도라고 생각해도 높이가 상당히 낮아요 이게. 네. 너무 낮아도 자석으로 해놔도 이쁘진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안에다가 그러면은 높이 패드를 하나 더 떼서 올리든가 아니면은 어떤 게 그냥 요 높이 그대로 가되 이게 좀 푹 쌓이더라도 좀 괜찮을까요?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네. 지금 색깔 너무 이쁜데요? 아, 제발 이렇게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왠지 근데 이렇게만 나와줄 것 같아요. 성공. Take my sweet time. taking my sweet time.